이거는 경기의 흐름의 어떠한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는 공격 우선권이 되겠습니다. 네. 득점으로 세 번째 경기를 열고 있는 김행직 선수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가 아시아 선수들의 단합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매 이닝 최선을 다하는 아시아 선수들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리버스 공격인데 수구의 원쿠션이 되돌리치기 한번 갈 것 같은데요. 네, 되돌려치고 3연속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득점 이후에 이적구 맞는 방향도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3연속 득점을 올리면서 경기를 출발하고 있는 김행직. 길게 세워서 갔어요. 7연속 득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운이 다른 상황인데 네. 길게 5 쿠션으로 4 쿠션으로 공격한 건데 3 쿠션으로 그만큼 지금 초반에 상대랑 얘기하면 돼. 알겠어? 바깥 돌리기 타이밍이 중요해요. 네, 키스 피했고요.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역시 노련합니다. 시스템을 이용한 공격만큼은 단연 자네티 선수가 세계 최강입니다. 실력은 대등합니다. 네. 어제 김행직 선수는 득점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석점을 쌓아올리는 김행직 선수가 되겠고요. 인터뷰 중간에 살짝 키스에 의해서 득점 올렸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 다득점 이어가고 있는. 4연속 득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쉽게 아시아 팀이 패배하고 말았거든요. 네. 그러나 이번에 2회에 대해서는 조명우라는 히든 카드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오늘 참 유로 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백샷. 그렇죠. 상당히 미끄러지는 환경에서도 자네티 선수의 뱅크샷은 너무 완벽합니다. 네. 완벽한 뱅크샷을 보여줬었던 자네티. 장장 단으로 가는 더블 쿠션도 있고 얇게 안으로 길게 돌리는데요. 상당히 얇은 두께를 이용해야 돼요. 좋아요. Very good shot. 브라보 마르코. 브라보. 100점까지 연결됩니다. 네. 역시 자네티 선수의 공격력을 보면은 창작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일반적인 선수들 같으면은 횡단으로 많이 공격하는 배치인데 네. 약간의 키스가 걸려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안으로 길게. 선수들 또한 아주 밝은 얼굴이에요. 네. 자, 키스가 걸려 있어요. 빠졌습니다. 그리고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박수 갈채를 보내주고 있는 유럽 팀의 선수들입니다. 브롬달 선수의 모습인데요. 지금 바로 옆 부스에서 중계를 하고 있어요. 네. 2라운드 때 바로 연습하러 갔거든요.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네.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인데요. 그런가요?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직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네. 너무 좋은데요. 브라보. 브라보. 최성원 선수의 브라보가 득점을 알렸습니다. 네. 트란 선수가 저렇게 밝게 웃는 모습 처음 봅니다.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러나 또 경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선수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으로
자, 브라보 마르코, 브라보.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네티 선수 상당히 자신감에 찬 리액션이 나왔거든요. 네. 이제 됐어 이런 느낌이죠. 주먹을 불 끈 쥐었던 자네티였습니다. 최근에 자네티 선수의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액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브라보 마르코. 예스. 아무래도 또 카메라가 들어오니까 조금 수줍어하는 모습이 있는데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됐고 그 동료들이 아주 끈끈하게 경기를 치르고 있는 유럽팀의 분위기였습니다. 에리맥스 선수가 몸을 풀고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 이렇게. 그런 미소와 함께 박수를 보내줬었던 에디맥스 선수였고요. 네, 정교한 컨트롤도 좋지만은 이렇게 과감한 공격도 또한 너무 좋습니다. 네. 길어질 수 있는 배치에서 쿠션을 이용한 강한 임팩트. 그만큼 강. 아쉽게 득점을 놓치고 말았던 김행직 선수였고요. 득점에 성공하는 자네티. 네. 바깥 떨리기만큼은 자신감에 찬 계산법 그리고 스트로 모든 게 지금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설이 이 테이블 나와져 있는 이 환경과 이 모든 시설이 너무 아름답다고. 좋아요. 득점 성공. 모처럼 득점에 성공하는 김행직 선수였습니다. 비록 몇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은 실수 마음껏 펼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연속 득점으로 이어가야 될 텐데요. 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한번 좋습니다. 연속 득점. 당구 경기는 수구 컨트롤 싸움이거든요. 그만 얇게 갔어요. 네. 대회전을 시도한 마르코 자네티입니다. 브라보 마르코. 그리고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마르코 자네티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바깥 돌리기. 네, 정확하게 득점을 만들어놨습니다. 부드럽게 수구 진로 잘 찾아가야 됩니다. 좋아요. 올라옵니다. 득점. 김행직 선수의 여자친구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차분하게 경기를 지켜보고 있군요. 네, 김행직 선수가 월드컵 대회나 국내 대회 또한 여자친구와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옅은 미소를 지어보였다. 오, 기습 빠졌어요? 네. 또 한번 기습 피해가고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오, 금수산발, 아주 금수산발. 철저히 계산에 의한 타격. 그리고 내수구의 회전력도 좋았지만 내수구의 역시 자네티 선수의 좋은 결과가 또 김행지 선수를 살짝 흔들어 놓고 있네요. 브라보! 득점 성공 마르코 자네티입니다. 포지션 플레이. 포지션 정한이가 나오고 있는 거지.
지금 유럽 팀 쪽에서는 계속 포지션 플레이, 포지션 플레이 외치고 있는데 결코 나쁘진 않아요. 자, 두께 설정 그리고 회전력. 많은 두께보다는 조금은 얇게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두꺼워도 키스가 있어요. 비네코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키스가 있는 빅게치기. 자, 그만큼 얇은 두께 설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얇게 쳤어도 이렇게 키스가 날 뻔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김행식 선수가 이 경기를 끝내기까지 단 한 포인트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됐어요. 득점 성공하면서 이렇게 김행식 선수가 세 번째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조금은 자네트 선수의 활약으로 유럽팀이 점수를 좁혔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에 김행기 선수의 다득점으로 잘 마무리했다는 점. 네.